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중학교 엘랑엔 지사님들. 자, 엘랑엔 1학기 이제 8강, 3부 강의를 할 텐데요. 이제 좀 1부, 2부를 조금 정리하고 이제 강의를 계속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선생님이 이제 8강의 제목을 선생님이 이제 1차 시기 계산이라고 했죠. 예, 8강의 제목을 이제 1차 시기 계산이라고 했는데, 이제 8강 이제 1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8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8가지 용어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기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가지 용어를 잘 외운 학생들은 만약 1차 시기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차수가 1인식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차수가 1인 과항식 이렇게 이제 예쁘게 나오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8가지 용어를 가르쳐 놓고 선생님이 이제 8강 2부로 이제 갔는데요. 근데 이제 8가지 용어 이제 부드럽게 나오시죠.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느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이제 다항식을 정의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항식을 정의했죠. 이렇게 부드럽게 안 나오고 있으면 8강 1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다항식을 정의하고 다항식을 정의하고 그 다음 항을 정의했고 이제 항의 차수를 정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다항식의 차수를 정의했고 그 다음 개수를 정의했고 그 다음 상수항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8가지 순서를 통하게 외우느냐. 선생님이 이제 단순하게 암기만 했다면 이렇게 이제 외울 수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제 암기가 가능한 겁니다. 자, 1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주셨고요.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차 식이란 건 뭐다? 차수가 1인 식이다. 그렇지만 이제, 차수가 1인 다항식. 이렇게 이쁘게 정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식이라는 건 이제 차수가 1인 이제 다항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8강 1부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이제 2부를 보면요, 2부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간단한 이제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 개념을 떠나가지고 채수가 1인 이제 다항식이라고 정의했는데 잠깐 선생님이 뭔가 머릿속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걸 가르쳐야지 옳은 건지 가르치 말아야 되는 건지 준비를 해서 지금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혼란을 줄까봐 가르치겠습니다. 가르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걸 가르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분모의 문자가 있는 거, 중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분모의 문자가 있는 것을 이제 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것, 분모의 문자가 있는 식을 분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분수식은 차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2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2차식 이렇게 물어도 상관없는데요. 제가 만약에 2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차수를 물어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수식은 차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수학과 멀어질까봐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분수식은 차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다항식 테마를 지금 이제 배우고 있고요. 이 다항식하고 이제 비교되는 부분으로 이제 대비되는 부분으로 분수식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유리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요 테마에서 지금 놀겠다 라는 뜻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자, 죄송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중1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8강 3부, 이제 8강이 제목이 1차식이 계산인데 이런 1차식의 이제
로 가기 위해서 여덟 가지 용어를 가르쳤고, 1차 시기보다 이제 차수가 이긴 다항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다항식이 이제 다항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x도 다항식이지만 다항식이 될 수 있으니까 차수가 1인 다항식입니다. 8x 플러스 4도 차수가 1인 다항식입니다. 8y 플러스 7도 이런 것들 다 차수가 1인 다항식입니다. 이런 여덟 가지 용어를 가르쳐 놓고요. 제가 제자님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계산을 가르쳤었죠. 어떤 걸 가르쳤었냐면, 이제 다항, 죄송합니다. 자, 수 곱하기 다항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다항식 곱하기 수 이렇게 편하게 가르쳤었어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 곱하기 다항식, 다항식 곱하기 수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이제 2 곱하기 3x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제가 이 2 곱하기 3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이제 2 곱하기 3 곱하기 x잖아요. 이제 숫끼리 먼저 곱한 다음 문자를 뒤에 적어줘라. 이런 거였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항식 곱하기 수도 제가 3y 곱하기 6이라고 되어 있으면 3 곱하기 y 곱하기 6이니까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를 뒤에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8강 2부에서는 수 곱하기 다항식, 다항식 곱하기 수라는 개념이 그냥 이제 숫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문자를 뒤에 적어줘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정리 조금 해드리고 갈게요.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려울까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항식 나누기 수, 이제 수 나누기 다항식인데, 일반 교육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잘 이제 목차에 잘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다항식 나누기 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2x 나누기 5분의 3이라고 했다면, 이거 역시 2x 곱하기 3분의 5고, 수끼리 곱해서 해주면 3분의 10x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수 나누기 다항식을 해봤다고 칠게요. 뭐2 나누기 뭐 x분의 1을 했다고 해볼게요. 2 나누기 x분의 2. 그리고 또는 뭐2 나누기 뭐 x를 한다고 해볼게요. 뭐 요거를 만약에 제가 한다면, 일단 왜 교재에서 물론 이걸 계산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것을 안 다루냐면, 요건 지금 수 나누기 다항식이 아니잖아요. 요건 지금 다항식이 아니고 분수식이에요. 그래서 그 목차에 없는 겁니다. 목차에. 2 나누기 x분의 a, 이게 2 곱하기 2분의 x죠, 이거.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이제 1이 되는데, 이걸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 테마가, 다항식의 테마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해도 되는데, 이런 목차에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 나누기 다항식. 괜찮으십니까? 수 나누기 다항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수 나누기 이제 수 나누기 다항식이 예를 들어서 야이는 없는 거예요. 야이는 수 나누기 분수식이니까 없는 거죠. 야이는 이제 수 나누기 분수식이니까 없는 거고요. 야이는 뭐냐면 이제 수 나누기 다항식인데, 야이를 계산하면 2 곱하기 x 분의 1 해가지고 x 분의 2 되어버려요. 분수식이라고 하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선생님 자꾸 효과 보여서 죄송해요. 요즘에 계속 이제 핑계되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뭐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걸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애들한테 혼란을 줄까봐. 그래도 한 번쯤은 이제 건드려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지금 여기가 수 나누기 다항식에서, 얘는 지금 수 나누기 다항식이죠. 다항식이죠. 근데 2 곱하기 역수치에서 x분의 1하면 x분의 1 분수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계산해도 되는데 목차에서 좀 안 다른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가 분수식이 나오니까 안 다는 거고, 나이는 지금 목차에서 지금 안 다는 이유는 뭐냐면, 수 나누기 분수식이 되어버리니까 나이를 지금 안 다루고 있다는 얘기, 다루지 않고 있다. 못한다가 아니고 다루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분수식은 이제 계산은 중학교 2학년 때 좀 하자 이거죠. 그렇다고 문제에서 나오면 계산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8강 2부까지 정리했고요. 오히려 정리가 여러분들한테 좀 해가 됐는지 그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내년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정식으로 시작하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때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길게 다룰 때 좀 찍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이제 8강 3부인데요. 8강 3부를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제 8강 2부가 어쨌든 시작이 수 곱하기 다량식, 다량식 곱하기 수였다면 시작이, 얘는 이제 수 곱하기 1차식, 자, 1차식 곱하기 수예요. 그 대부분 저는 이제 문제만 풀어줘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8강의 1차식의 계산이라는 이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1차식이 적어도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8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8가지 용어를 정리한 다음에 첫 번째 배웠던 게 수 곱하기 다량식, 예, 그리고 다량식 곱하기 수의 테마였는데, 지금 배울 건 수 곱하기 1차식, 이제 1차식 곱하기 수입니다. 그럼 여기 가죠. 선생님, 이게 수 곱하기 다량식하고 수 곱하기 1차식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럼 제가 이건 이제 수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수 곱하기 다량식이잖아요. 그 야이는 지금 차수하고 상관이 없는 개념이고요. 지금 차수를 1차로만 떨어뜨리겠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수 곱하기 다량식, 다량식 곱하기 수는 선생님이 예를 들 때 여러분이 어렵지 않기 위해서 차수가 1인 예를 많이 들어준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다 1차식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제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뭐 하겠다? 8강 3부는 분배법칙 하겠다 이거예요. 고등학교 애들한테 분배법칙이 뭐냐고 하면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적어서 설명하는데, 뭐 그런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킹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나누어서 짝지어준다는 얘기예요. 나누어서 짝지어준다. 너도 같이 곱해준다 이거예요. 곱해준다. 뭐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나누어서 짝지어준다. 나누어서 곱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나누어서 짝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 곱하기 1차식, 1차식 곱하기 수 역시도 분배법칙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말이냐면, 3 곱하기 2x-3 돼 있어도 이렇게 해서 6x-9 하겠다는 얘기고요. 뭐 1차식 곱하기 4-2 곱하기 4 이렇게 돼 있어도요, 이거 분배법칙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12y-8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8강 2부를 조금 정리한 이유를, 여러분이 중에 이제 눈치를 좀 챈 학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 8강 2부에서 수 곱하기 다량식, 다량식 곱하기 수 이렇게 해줬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다량식 나누기 할 때는 다량식 나누기 수만 했어요. 이렇게 다량식 나누기 수, 다량식 개념에서 풀려고. 다량식도 다량식입니까? 제가 자꾸 다량식, 다량식 표현 같이 쓰는 건, 다량식은 다량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다량식 나누기 수 같은 거는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목차의 수 나누기 다량식이 좀 없죠.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이것도 이제 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1차식 나누기 수는 하겠지만 수 나누기 1차식도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요거를 이 선생님이 목차에 나누진 않겠다는 이거예요. 수 나누기 1차식을. 무슨 말이냐면, 1차식 나누기 수가 있다고 칠게요. 제가 2x-7이라는 걸 나누기 3을 했다면, 요건 이제 2x-7 곱하기 3분의 1에서 3분의 2x-7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주제에 맞죠. 근데 내가 수 나누기 1차식을 해버리면, 이런 거잖아요. 수 나누기 1차식을 해버리면, 제가 수를 적고 나누기 뭐 1차식을 했다고 해버리면, 이게 당연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분수식 나오니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테마하고 주제하고 맞지 않으니까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답이 뭐 수 나누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2 나누기 뭐 x분의 4라는 그걸 했다고 칠게요. 수 나누기 분수식이죠. 답이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량식이 나온다고 해서 나이를 이제 테마에 담아주진 않겠다고, 뜯렸다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건 수 나누기 분수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하기를 바랬어요. 한 번쯤은.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조금 중인한테 어려울 수 있지만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수업이 좀 딱딱해진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하네요.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할게요. 8강의 1차 시기 계산에서 1차 시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서 8가지 용어를 이제 여러분께 가르쳤어요. 그 8가지 용어를 가르쳐 놓고 1차 시기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1차 시기 계산으로 이제 들어온 건데, 첫 번째 이제 1차 시기 계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차 시기보다 조금 더 포괄적, 좀 더 넓은 개념인 수 곱하기 다량식, 다량식 곱하기 수를 이제 공부했다 이거예요. 수 곱하기 다량식 곱하기, 수 곱하기 다량식, 다량식 곱하기 수를 이제 공부해 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른 수, 다량식 나누기 이제 수의 개념만 했다 이거예요. 테마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8강 3부에서는 개념을 조금 좁혀서 수 곱하기 1차식, 1차식 곱하기 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 나누기 수, 1차식 나누기 수의 개념만 하겠다 이거예요. 뒤에 수를. 교육과정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1차식의 계산을 이제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8강 4부에서 가르칠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곱하기 개념을 하고 있죠. 수 곱하기 다량식, 수 곱하기 1차식, 1차식 곱하기 수.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곱하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곱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즉, 여러분들한테 이제 8강의 1차식의 계산은요, 우리가 1차식의 곱셈을 편하게 한 다음에, 그 곱셈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1차식의 덧셈과 뺄셈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나눗셈이라고 자꾸 얘기 안 해주는 이유는 나눗셈 다 역수 취해버릴 거니까, 본인 스스로 우리가 1차식의 계산에서 1차식의 곱셈을 먼저 배워놓고, 그 곱셈을 통해서 덧셈과 뺄셈을 가는 이유를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제 생각이 조금 오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만약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칙 연산이 곱셈과 덧셈이 있을 때 무엇 먼저 계산했죠? 곱셈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곱셈을 먼저 가르쳤고, 뒤에 여러분들과 덧셈 뺄셈을 같이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은 약간 조금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좀 어렵다고 해서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이거 몰라도 나중에 계속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푸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은 좁은 순간 집니다. 하다 보면 됩니다. 절대 쫄지 마십시오.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